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아브레슈드 하드 상관문 논하나 별딜 공략입니다. 상관문에서 리트 확률이 꽤 높은데 최대한 리트라이를 줄이기 위한 누구나 할 수 있는 별딜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총 5가지 순서만 기억하시면 누구나 안전하게 별을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별딜끼리 미리 색상을 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빨로, 파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빨로는 빨간색과 노란색, 파노는 파랑색과 노랑색입니다. 색상을 결정하셨다면 이제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색상 확인, 두 번째 메두사 위치 확인, 세 번째 왼쪽 별 제거, 네 번째 메두사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다섯 번째 마무리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누구나 별딜 끝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색상 확인입니다. 별딜 들어갑니다. 보스 주변에 빨간색 테두리가 돌아간 게 보이실 거예요. 내가 빨로라면 노란색을 부수면 되고 파노라면 그대로 파란색을 부수시면 됩니다. 해당 영상에서 건슬은 파노 건슬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나왔기 때문에 파란색을 부수면 되겠죠. 두 번째 메두사 위치 확인입니다. 메두사 같은 경우는 앞, 앞, 뒤, 뒤, 앞, 앞 총 6번이 나옵니다. 메두사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 앞, 뒤, 뒤, 앞, 마지막 앞에 이렇게 되면 끝입니다. 메두사는 앞, 앞, 뒤, 뒤, 앞, 앞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신 있는 분들은 그냥 보면서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파장이 보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시면 누구나 다 메두사 피하실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왼쪽 별 제거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색상 확인하고 메두사 확인하고요. 자, 왼쪽에서 별이 나온 게 보이실 거예요. 자, 9시부터 시계 방향으로 나오게 됩니다. 노, 빨, 파 순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나온 본인 색상 별을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파노기 때문에 바로 11시 방향 파랑색 별을 부수게 되겠죠. 보고 날려주세요. 자, 파란색을 날려줍니다. 그럼 두 개밖에 안 남았죠? 자, 네 번째 메두사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입니다. 피하고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보고, 보고. 자, 끝났어요. 이제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요. 이때 두 개를 날려주시면 돼요. 건슬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겟다운이라는 굉장히 좋은 스킬이 있기 때문에 별딜 난이도가 가장 낮습니다. 제가 해본 캐릭터 중에서는요. 그래서 메두사 끝나고 파란색 날려주고 이렇게 되면 별딜이 끝이 나게 돼요. 이 다섯 가지 공식으로 모든 캐릭터가 다 별딜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범위 때문에 못하는 캐릭터는 제외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쭉 보도록 할게요. 색상 확인하고요. 메두사 보고요. 왼쪽에 나온 별 하나 날려줍니다. 그리고 피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별 마무리. 자, 그러면 이제 쉬운 캐릭터 봤으니까 조금 난이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술 스카우터입니다. 자, 색상 확인하시고요. 파란색이죠. 메두사 보고요. 보면서 빨간색 하나 왼쪽 날려주시고요. 메두사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레이드 미사일을 날릴 겁니다. 날리고 안 부서졌으면 이제 저 정도 피는 어떤 스킬 써도 부서지기 때문에 천천히 날려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마지막 별을 부술 때쯤이면 공간이 남을 거예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제 공간이 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가 있는 스킬을 살짝 비스듬히 써도 충분히 부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별딜이 끝이 나게 돼요. 한 번에 이제 마지막에 두 개를 동시에 날릴 수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저런 식으로 한 번에 두 개를 못 부수는 캐릭터다, 그런데 별딜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호크아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호크아이입니다. 호크아이 같은 경우는 하나씩 부숴야 되는 캐릭터입니다. 웬만한 캐릭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별딜을 하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식 적용해 볼게요. 색상 확인 파랑색이죠. 메두사 봐주시고요. 자, 왼쪽을 부순다고 했어요. 해당 캐릭터는 이제 파노 이 때문에 노란색을 부셔야겠죠. 파랑색이 나왔기 때문에 노란색
첫 번째 스킬, 크리티컬 안 터져가지고 못 부셨어요. 침착하게. 스킬로 하나 부셔줄게요. 뒤 보시고, 뒤 보시고. 앞에 보고, 앞에 보고. 그리고 스킬 두 개 써서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 스킬 같은 경우는 범위가 꽤 넓어 보이죠. 하지만 오른쪽 별이 부서져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날려주셔도 충분히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별들이 끝이 나요. 만약에 내가 호크아이인데 차징샷 범위가 좀 애매하다 싶으시면 조금 붙어가지고 살짝 당겨서 쓰시면 충분히 부실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처음에 당황하지 않고 왼쪽 거 천천히 부수시고 그 다음에 매두사 끝나고 나머지 마무리하면 된다. 뭐 굳이 왼쪽 거를 먼저 안 부셔도 돼요. 나는 오른쪽을 먼저 부수고 싶다. 그러시면 뭐 매두사 보면서 오른쪽 하나 날리셔도 되고요. 핵심은 매두사 끝나기 전에 하나 날려주시면 마무리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한 번에 세 개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하나 부셔놓고 두 개 마무리하는 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쭉 스탑 없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호크 같은 캐릭터가 가장 난이도가 높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별딜에서 별을 하나씩 부숴야 되는 캐릭터는 이 영상, 이 호크아이 별딜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색상 확인, 매두사 확인, 왼쪽 하나 날려주시고요. 부수고 매드사 끝날 때까지 대기. 그리고 마무리. 물론 이제 영상에서는 제가 별딜 연습하시거나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천천히 했지만 실제로는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끝나고 바로 날립니다. 바로 날리고요. 5시 방향에 있는 노란색도 바로 날릴 거예요. 아마 샤프슈터로. 평소 같았으면. 5시 날리고 대기했다가 이제 마지막에 12시 날리겠죠. 아마 이제 메두사가 눈에 익으면 메두사 다 끝나기도 전에 다 부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메두사 끝나고 해도 시간이 충분히 남아돈다. 굳이 무리해서 본인 피지컬 자랑할 필요 없다. 천천히 해도 별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슬, 스카우터, 호크아이 영상 천천히 풀버전으로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나의 주인께서 몸 안의 힘을 여기까지 조불이었고요. 다들 리트 없이 눈 안나 별딜 한 번에 원투 원클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